같이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벌써 올해 중반,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감사의 열매를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1860년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860년 옛날이죠.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한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좌초한 사건인데요. 호수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얼마나 큰 사건이겠냐 그런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그 미시간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압니다만 호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폭 잠길 정도의 크기가 있는 어마어마한 호수죠.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참 놀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 영웅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의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호수와 배 사이를 오가면서 17명을 구원해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했고 그 사람 이야기가 그 이후로도 많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우리 부흥사였던 토레이 박사님이 부흥집회 설교할 때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스펜서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미시간 호를 횡단하면서 17명을 구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 토레이 박사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그 영웅담의 주인공이었던 스펜서가 그 집회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생명의 빚을 졌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찾아와서 감사한다고 인사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을 했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목숨을 구원받은 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 빈약한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것이 옳게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인 사람에게는 어떤 사소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외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유대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이주민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꺼려하고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동네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의 혼합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 지역을 뺑 돌아가는 길을 많이 택했지요. 예수님은 때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유대인처럼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가시는 길이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발걸음이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바로 이들을 만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접경지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 유대인도 거기 가기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곳에 가기 싫어하는, 모두가 꺼려하는 지역이 접경지대인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열대지방과 동양권에 많은 만성 전염성 질환인데 특히 문둥병으로도 불리고 한센시병으로도 불리죠. 이 병 걸렸을 때 그 성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로 그들을 분리해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병 걸린 자에게 적용되는 규례를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인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 이미 소외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연이라도 가까이 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산발한 머리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윗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올려가는 사람을 막아세우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스스로 소외되어야 됐습니다. 치유를 받아도요 쉽게 사회 속에 편입되지도 못합니다. 그는 7일 동안 가택이 연금되어 있으면서 그 온몸에 털을 밀고 완치 판정을 확실히 받은 후에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그 실제적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염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병균이 굉장히 약한 균이라서 몸 바깥을 나가서 공기에 노출되면 즉시로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자와 접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격리만 하면 괜찮은 겁니다. 실제 이유지요. 근데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온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쉽게 생각할 때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참 좋은 병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최악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어도 아픈 줄 모릅니다. 열쇠를 돌릴 때 힘주어 열쇠를 돌립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여는 열쇠를 여는데 문제는 손가락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몸으로 무리해도 피곤한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서요, 피곤하니까 쉬어라 라는 뜻인데 그걸 모르고 걷다가 다리에 짓눌러서 다리에 질병을 잃고 또 발가락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원래 우리 눈이 좀 뻑뻑하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요 눈을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의 감각이 사라지면은요 눈꺼풀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서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눈 먼 사람들이 이 환자 중에 참 많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거 이처럼 참으로 참혹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이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상실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아프지가 않고 죄를 지어서도 양심이 찔림이 없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불감증인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그토록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10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가운데서 나와서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딱 좋은 거 하나 있네요. 이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할 거 없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문둥병의 질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체가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지체가 나의 지체 같지 않아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이라는 몸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인데 다른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고 상처받아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뎌져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살면서 이 변경지역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는요 기묘하게도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이랬던 것이 아니죠. 요즘도 사회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함께 모여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우리 병원 위문 예배를 주기적으로 몇 번씩 갔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사회에서 각자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던 뛰어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할 거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 있는 걸 봤어요. 병원에 가면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형무소에 가면 범죄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직업을 찾는 사람은 직업 구직의 현장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 만날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 속해 있지만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무엇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죄와 질병과 문제와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그들을 이해해 주면서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외자 사역의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다윗왕으로 생각이 돼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있었습니다. 사회의 변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이 아둘람굴이라는 동굴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원한 사람, 원통한 사람, 사회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하나둘 모여들어서 400명, 50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요 그곳에서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용사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곳을 통치할 때 가장 큰 충신들이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억울하고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둘람굴처럼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곳이 바로 이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장소, 그들이 회복되는 장소,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 만나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믿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은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남 가운데 치유가 있는 것이죠. 열병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변경 지역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분이 자기 사는 인근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정상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면 돌 맞아 죽어도 됩니다. 목숨 각오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자, 17장 13절 보면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큰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우리의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들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냈다가는 성대가 상해서 목소리마저 나오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자기의 하나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지해 살았는데,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나는 절대무지, 절대무능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무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 갖고 주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 간단하게 처방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런데 이 10명은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주님 만지며 치유하시며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글쎄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감각이 사라진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햇빛이 뜨거운데 피부가 따끔따끔 거리는 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아, 왜 이렇게 피부가 근질거리지?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전에는 이곳저곳 상처 있고 상처가 낫지 않고 늘 고름이 있고 그런 상태였을 텐데 옆 친구 보니 갑자기 얼굴이 깨끗해 보여요. 아,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도 깨끗해 보인다. 온몸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더듬어 보다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문득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상한 몸, 썩은 것들이 하나하나 정상이 된 것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치유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배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 많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 많습니다. 그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교훈은 그겁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노력 갖고 안 돼서 노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과거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교훈이 있었는데 요즘은 땀 흘려도 땀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놓여있다고 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변하고 땀도 배신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감각 바로 영적인 감각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자신의 영적 불감증을 딛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힘껏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10명의 문둥병자 모두에게 동시에 응답됩니다. 모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된 후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17장 15절 16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온 얘기 나오죠.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는데 아마 열 사람이 그 자리에 다 있었을 거예요. 다 나은 걸 깨닫고 서로 이게 어찐 일이냐 하면서 기뻐하고 반색하고 환호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두 나왔는데 오늘 성경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낳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감사한 사람, 그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데에 대해서 의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이 육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돌아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베푸신 치유에 대해서 열 사람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기대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나 그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 그들도 다 치유받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치병에 치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참 아쉽죠. 열 사람 다 치유받았는데 그들이 육체의 감각이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것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나올 때는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치유를 받은 이후에 그 감각이 활짝 열리질 못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이 감각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안이었습니다. 평소에 더 큰 소외를 당했던 사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만나길 꺼려함 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만 영적 감각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찾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시작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인정받았고 영혼의 구원이 확정됐고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조차 회복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홉 명의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회복됐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당장의 눈앞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가지고 주위에 자랑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풍성해지고 나만 좋아지는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앞선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얘기에서 이 스펜서가 17명 중에 딱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나에게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아마 그분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6명이 전혀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라는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 감사를 알고 나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좋은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사이에요 하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16명에 대한 서운함보다 한 사람의 감사를 표시한 사람, 그와의 관계 때문에 그의 얼굴에 화평과 감사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 한 분의 감사자, 한 분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들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수정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